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통영시장과 거창 군수 후보들의 공약을 장영, 이준석 기자가 차례로 살펴봅니다. 강석주 후보는 안정국가산단 활성화와 태양광, 수소에너지, 수산식품 클러스터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수산식품 연구 개발은 물론이고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까지 가능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반드시 유치하고 조성하겠습니다. 강서구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 극심한 교통 문제 해소가 대표 공약입니다. 봉평에는 벤처 연구기관, 그 법송단지에는 산업 클러스터, 안정지구에는 중하학공업,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옥 후보는 교육 여건 개선과 문화예술 공연시설 보강, 바다 환경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고향 살리는데 젊은이들이 되살아와야 이 도시는 다시 되살아난다고 분명하게 믿고 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서맹종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통영과 시민 의견 수렴, 처분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내세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지. 대표의 위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민의 위기에 따라서 하지 말끔 안 하고 하라 큼 하고. 진의장 후보는 첨단 기술을 통한 경제 회복과 교통 문제 해소, 천만 관광객 시대 준비를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호황이든 불황이든 말이죠. 언제든지 탄탄히 견딜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고급스러운 배를 만들 수 있느냐. 박청정 후보는 세계 해양 카이스트와 한산 대첩교, 통영 선적어선 통영항 입출항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해양 카이스트를 통영 땅에 설립하여 통영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무공해 굴뚝없는 공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조선업과 수산 관광 산업을 통해 통영의 옛 명성을 되살릴 적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현 군수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된 이번 거창 군수 선거는 사파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범 후보는 거창구치소 부지의 청소년 비전타운 건립, 농업인 월급 제시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자유한국당 구인 후보는 거창 도립대 4년째 성격 등 명품 교육 도시 육성,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더 나은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조성진 후보는 군정 참여 모바일 투표제 도입, 100년대계 교육 도시 추진, 구치소 부지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안철호 후보는 항로와 산업진흥원 유치, 지식 기반 전원 도시, 거창 테크노폴 조성, 군민주도 군정을 위한 군정기획단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거창군수 선거의 핵심 이슈는 학교 주변 구치소 건설 문제입니다. 주민 갈등만 낳고 공사는 중단된 거창구치소. 후보들의 공약도 엇갈립니다. 교도소는 외곽 부지로 이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되는 부지에는 거창이 교육도시라고 할수 있거든요. 교육도시에 걸맞는 청소년 체험타운을. 제가 군정을 맡게 된다 그러면은 또 거창 군민과 거창군 의회와 소통과 합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 부지는 거창이 가지고 있는 교육도시의 브랜드 가치와도 맞지가 않고 그 위치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그 위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이 불가하다면 공무원 사범 등의 수용 시설인 거창 구치소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수용 시설의 증설을 허용치 않겠습니다.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거창구치소에 대한 입장과 공약이 얼마나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지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